충남도가 올해 첫 1억 5,7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기록했습니다. 충남도는 세계 2위 산업의료용 가스 제조업체와 세계 3위 실리콘 웨이퍼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천안과 예산 산업단지 등에 총 1억 5,7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신증축할 예정입니다. 충남도는 각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향후 5년 동안 8,850억 원의 매출 신장과 3,52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한 110명의 신규 고용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.